있어? 메뉴 11월 5일부터 시작. 와. 최종 수익 11월 시작. 아 진짜? 되게. 그럼 오늘까지 내야 되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닌데 오늘 분명히 영어 수행평가 제출해야 될 게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랬는데 모든 애들이 다 끄덕끄덕거리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만의 페널티 빼줬거든. 일단 이거는 확인을. 아니 걱정하지 마. 어차피 뭐 너네가 말 안 했어도 사실 이미 알 거였잖아. 그렇죠? 아 그리고 영어 수행이 다음 주인 거야? 뭐 도움 받을 건 없어요? 에세이에 뭐예요? 글쓰기. 글쓰기. 첨삭 받을 거면 얘들아 당연히 저한테 보내줘도 됩니다. 전날 보내도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원하시는 대로 보내세요. 알겠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본문부터 먼저 볼게요. 한 5까지 나갈 수 있더라고요. 어제 해보니까 이 본문이 많이 안 어려워요. 지난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네, 도시카 먼저 볼게요. 봐봐. 본문 4관에 일단 그 포인트들이 너무 명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딱딱딱딱 보여주거든? 자, 첫 번째부터 보면. 봐봐. 현대사회의 일반 상식은 뭐냐면 나비가 알에서 태어나서, 그치?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 요 사이클, 주기를 거친다는 거. 네,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일반 상식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얘들아, 나비랑 애벌레를 다른 존재로 봤대요. 알겠어? 나비랑 애벌레를 다른 존재로 봤고. 자, 곤충은 뭐라고 믿었냐면 진흙에서 나온 사악한 생물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나비는 여름새로 여겨졌대. 알겠어? 따뜻한 날씨에 하늘에서 떨어졌다 가을이 되면 사라지는 여름새. 곤충은 더럽고 나비는 예쁘고 약간 이런 느낌. 자, 근데 그 시절 이제 한 여성이 이 메리안이라는 요 여성이 이제 개척자로 두각을 나타내는데 곤충에서, 알겠어? 곤충 연구의 개척자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요 포인트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어? 곤충을 사악한 존재로 여겼고 나비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일반 상식은 뭐다? 우리는 알, 애벌레, 번데기 주기를 거치는 걸 알고 있다. 네. 영문 보세요. 자, common knowledge가 얘들아 상식입니다. common knowledge가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해서 general knowledge라고도 합니다. 자, 뭐가 상식이냐면 that butterflies, 나비가 go through, 뭐뭐를 거치다. 이건 오늘 단어 다 했죠, 그쵸? 뭐를 거친다는 거냐면 an egg caterpillar pupa cycle. 얘들아, 퓨파가 번데기예요. 알겠어? 퓨파가 번데기입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자, 여기 언칠에다가 얘들아, 한번 세모 표시 한번 쳐주세요. 17세기까지는, 알겠어? 17세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regard A as B예요. A를 B로 여겼다는 겁니다. A가 나비랑 그리고 애벌레인데 나비와 애벌레를 B로서 여겼대. 완전히 different, 다른 생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알겠어? Until, 봐봐. Until이 지금 과거를 알려주는 부사기 때문에 regard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사는 단순 과거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었는데 뭐라고 믿었냐면 다시 주어 곤충이 were evil creatures, 사악한 존재라고요. 어디서부터 온? 진흙에서부터 온.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쵸? 자, 그리고 on the other hand, 대조죠. By contrast, conversely, 대조입니다. A랑 B를 대조해주는 거야. 반면
butterfly, 나비는 were considered 수동이고요. 뭐로서 여겨졌냐면 여름새로 여겨졌대. 그리고 자 여기서도 얘들아 마찬가지로 수동입니다. 알았어? 뭐라고 흔히 믿어졌냐면 they가 지칭하는 거는 나비죠. 그쵸? 나비가 떨어졌다고 하늘로부터 in warm weather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 그리고 vanished in the fall. 자 언제 나타나냐면 따뜻한 날씨 한 봄쯤이겠죠. 그쵸? 봄쯤 나타났다가 가을에 사라지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vanish가 얘들아 사라지다 라는 동사거든? 근데 이거 ban 있잖아 이거 애초에 ban이라는 동사가 뭐를 금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 거기서 파생된 거야. vanish는 추방하다 멀리하다예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혼동어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봐봐 벌레에 대한 맞다 얘들아 벌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곤충이라고 너네 학교 선생님께서 찝어주셨다 하더라고요. 자 곤충이나 이런 나비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던 이 시대에 알겠어? 이 시대에 한 여성이 선구자로서 두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두드러진 거야. Although 접속사죠. 그쵸? 접속사니까 당연히 얘들아 주어고요. 어법 하나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 봐봐. Having 동명사 구조하니까 당연히 단수야. Insects 얘에다가 스위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Was입니다. 동명사 구조어 was. 됐어? 자, 곤충에 흥미를 갖는 것이 뭐로써 여겨졌냐면 odd and weird. 무슨 뜻이야? 이상한 거, 그쵸? 되게 이상하다고 여겨졌을지라도 그녀는 observe, 관찰을 했고요. Many cases of insect metamorphosis. 자, 변태입니다. 자, 곤충의 변태를 observe, 관찰을 했고 observed에 대한 병렬 구조죠? 그쵸? V1, V2 잘 봐주세요.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invaluable. invaluable이 무슨 뜻이었죠? 그렇지. 매우 귀중한 가치 있는, 그치? 이런 가치 있는 과학적인 관찰을, 이게 중요해. 뭐로 기록을 했어, 얘는? 얘들아? 그림으로. 맞아.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어? 변태 과정을 관찰을 한 다음에 그녀만의 고유한 페인팅, 그림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네, 얘예요. 아 근데 그 뭐지? 그 라바 앞에 보면 그거 치유쌤 닮지 않았어요? 그 노란색? 약간 닮았죠? 뽑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물 조금만 마시면서 할게요. 어 뭐야? 그 필통 어디서 났어? 연세 유니버시티. 사촌 언니 줬어. 사촌 언니 연세대야? 와 멋있다. 우리 집안은 연세대는 없는데. 자 두 번째 볼게요.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 어린 시절이 나와요.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메리안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얘 독일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647년 태어났고요. 첫 번째 어릴 적부터 얘들아 곤충 그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야. 알겠어? 어릴 적에는 꽃 그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됐어? 어릴 적엔 꽃 그리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림 그리려고 이제 꽃 찾으려고 부유한 이웃의 담을 넘었다고 해요. 알겠어? 돈 많은 이웃의 담을 넘은 거야. 봐봐. 부유한 이웃이야. 튤립이야. 튤립은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알겠어요? 자, 허락도 없이 튤립을 가져갔는데 메리아는 튤립이 얼만지 알았습니까? 아니, 몰랐습니다. 그쵸? 얼마나 비싼지 분명히 몰랐을 것. 그래서 결국 얘가 고백을 해요. 뭐 계기는 몰라요. 언급 안 됐습니다. 내가 훔쳤다고 고백했을 때 이웃이 뭐라고 합니까? 그림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제 감명받은 거죠. 결국 보상으로 그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뭐냐면 메리안이 어렸을 때 그녀의 그림 재능을 인정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튤립이 비쌌잖아, 그치? 그걸 훔쳐봤는데도 괜찮아, 그림 잘 그리노, 그림 줘, 이러고 끝난 거야, 그쵸? 재능을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13살에 곤충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됐어? 꽃에서부터 곤충으로 가게 된 거야. 자, 어린 소녀, 여기 혹시 애벌레 막 거미 막 집 가서 막 그리는 사람 있어요? 벌레 혹시 볼 줄 아는 분 계십니까? 볼 줄 알아요. 벌레 잡을 줄 알아요? 참고로 레스팡에 벌레 나오면 제가 다 잡거든요. 지난번에 제 복사실에 벌레 있을 때 내가 신발 벗어 때려잡았다고. 저는 벌레를 안 무서워해요, 시골 출신이라. 근데 제가 이 자습서를 어제 4시간 걸려서 만들면서 평생 볼 벌레 사진 다 봤거든요, 쟤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게 제가 송충이를 못 보더라고요. 송충이를 많이 못 보여. 송충이 뭔지 알아요? 송충이 좋아해? 막 볼에 막 피고. 예? 아, 그냥 해본 거야. 너무 졸려하길래. 개소리야, 개소리. 아, 쓸데없는 말이에요. 제가 아무튼 송충이를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많이. 송충이 볼 줄 아는 사람? 볼 줄 알아? 송충이 귀엽습니다. 아, 이건 공감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송충이는 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당연히 어린 소녀가 애벌레나 거미 같은 곤충에 열정 가지는 것은 드문 일이야. 알겠어? 드문 일인데 얘가 몇 주씩이나 곤충을 지켜볼 정도로 깊이 빠진 거야. 알겠어요? 13살에 몇 주씩이나 곤충을 지켜볼 정도로 깊이 빠져서 곤충의 생애 주기를 세심하게 그리고, 이 생애 주기가 결국 뭐죠? 알? 애벌레? 번데기, 요거, 그치? 이 주기를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작은 변화까지도 묘사했다고 합니다. 됐어? 앞으로 넘어가. 거기 맞습니다. 자, 뭐 중요한 문장은 없고요. 1647년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 없으니 넘어가시고요. 자, when she was still little. 봐봐. still little이라는 표현은 그냥 여전히 어리다, 즉 애기였을 때예요. 어렸을 때 그녀가 became very interested in. 자, 전치사죠? 그쵸? 그림 그리는 것에. 그림 그리는 것인데 뭐를 그리는 거? 꽃. 꽃 그리는 것에. 자, it is said that she once. 얘들아, 이거는 별표 쳐넣어주세요. 요거. 문법으로 하나 나올 포인트가 있습니다. 봐봐. 그녀가 한때 뭐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는 거거든? 알겠어? 뭐를 했다고 알려지냐면 한때 부유한 이웃의 담을 climbed over, 넘었다고 알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이거 지금 BPP 수동이잖아, 그치?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요즘 업데이트된 게 쌤이 주요 문장은 그냥 옆에 뒤에다가 빼놨거든? 자,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알겠어? 봐봐. 우리는 지금 당연히 메리안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쵸? 이거는 당연히 현재 시제가 맞죠, 그치? 근데 그녀가 넘은 거잖아, 그쵸? 넘은 거는 당연히 이전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 사용됩니다. She is said to have once climbed. 요거요. 알겠어? 완료 부정사 사용한다는 거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여기에다가 별표쳐 넣으세요. 여기에다가. 투에브 PP 얘기하는 겁니다. 투에브 PP.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your to find flowers. 얘는 당연히 꽃을 찾기 위해서, 즉 목적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되시죠? 관계대명사지, 그치? 관계대명사고 당연히 페인트의 목적어는 없어야 하는 거고, 요렇게 수식합니다. 됐어? 그래서 그녀가 그릴 수 있는 꽃을 찾기 위해 이웃의 담을 넘었다. 근데 그 이웃이 어땠다, 얘들아? 부유했다. 부유했다. 자, 그래서 튤립을요, without the owner's permission, 주인의 허락 없이. 됐어? 주인의 허락 없이 튤립을 꺾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범이더라고요. Must have a PP. 무슨 뜻이죠?
뭐뭐 했음에, 그렇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알겠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인데, 얘들아. 이, 얘만 적어놔 주세요. 그러면은, can't have pp는 무슨 뜻이었죠? She cannot have, 뭐, been a mother of mine.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can't have pp. 맞아요. 맞아요. 뭐뭐? 일 리가 없다.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부정하는 거죠. 그쵸?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읽어야겠지. 반드시, 그러니까 분명히 unaware이죠.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몰랐을 것이다. 분명히 몰랐을 것이다. 얘들아, 그리고 이거 unaware, 이거 형용사예요. 알겠죠? 이거 동사로 보지 마십시오. 형용사고요. 서술용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못 옵니다. 알겠어? 서술용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안 오고 딱 여기 보어 자리에만 나오는 겁니다. 됐어? 자, 뭐를 몰랐을 거래 얘들아? How expensive they were at the time. 그 당시에 튤립이 얼마나 비쌌을지 몰랐음에 틀림없다 라고 하죠. 그쵸? of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 의문문이죠. how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요 어순만 지켜줘도 얘는 틀릴 거 없습니다. 이번에 너네 학교쌤이 어법을 어렵게 낸다면 아마 이 시제도 바꿀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래요. At the time은 얘들아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거만 써주셔야 하고요. 여기 were 자리에 다른 동사 시제 쓰지 마십시오. 알겠어? were만 쓰세요. were만. 자, her act가 뭐예요? 꽃샘인 거. 그쵸? 자, 그거를 confess, 고백했을 때 자백을 했어? 그러니까 이웃이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Ask to see the painting. 뭐를 요청했습니까? 그림 보여달라고. 그치? 그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고, 자, seeing her painting. 분사구문이죠? 별표. 그 그림을 보면서, 알겠어? 동시동작입니다. 요게 원문이에요. 그림을 보면서 그가 so impressed. 소대구문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했다. 그쵸? 너무 감명받은 거야. 그래서 결과예요. 알겠어? 그가 뭐를 했습니까? Ask for. 요구한 거야. 그림을 요구했는데 뭐로써 요구했어요? 얘들아, compensation이 뭐죠? 보상. 그렇지. 보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제가 이거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기 so that에서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 손. 불가능하다 손. 기억이 안 난다 손. 아, 기억이 안 나겠지. 왜냐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문법이야. 그치. 다시 꺼내자고. 생략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접속사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이거 없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를 뭐로 바꾸면 안 되죠? so를? 그렇지. to. to로는 절대 바꾸면 안 돼. 왜냐면 이 구문에서 to를 쓰면, 물론 의미는 똑같지만 얘는 부정에 좀 더 가깝고요. 여기서는 긍정이기 때문에 to는 절대 안 되고, very는 됩니다. very는 되고요. to만 그냥 쓰지 않으시면 되고. 아, 또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네.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영단어 하나 나오죠. keen. 요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단어더라고요. 자, 봐봐. 이제 6살 얘기 끝났고요. 13살에 메리안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develop. 뭐를 그러니까 형성하기 시작한 거지, 그치? 뭐를 형성하기 시작했냐면 keen, 깊은이에요. 알겠어? 깊은 관심을. 근데 뭐에 대한 관심을? bug, 곤충. keen interest, 깊은입니다. 자, 그리고요, 봐봐. 가주어고요, 형용사고요. 다 적어, 얘들아. 가주어고 형용사고. 지금 to 부정사지, 그치? to 부정사고 여기 지금 for 플러스 목적격이죠? 이거 뭐예요? 의미상주어. 그렇지.
to 부정사 안에 있는 요 be에 대한 주어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학교 쌤이 우리 애들이 과연 기초가 탄탄한지 안 한지 궁금하면 이 for를 of로 바꿔서 내신단 말이야. 근데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일반 형용사 뒤에는 무조건 for이고요. of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게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뭐 성품. 그리고 여기도 얘들아 진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써주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열정을 가지는 건데 애벌레, 거미, 그리고 다른 곤충들의 그치? other 다음에 뭐 나옵니까? 복수 나오죠? 복수 명사. 이런 것까지 건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보세요. 알겠죠? 자, 하지만 드문 일이었지만 메리안은 was obsessed. obsessed가 무슨 뜻이죠? 그렇지, 사로잡힌. 굉장히 깊이 빠져있는 건데 자, 요거 to the point. 얘들아 얘도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죠. 그쵸? 봐봐, 어느 정도까지는 해석해줄게. 너무 빠져있었던 거야. 어느 정도까지 빠져있었냐면 she would sometimes watch them for weeks. 어느 정도까지 빠져있었던 거야? 몇 주 동안이나 데미지징하는 건 뭐겠어? 요것들이겠지, 그치? 곤충들일 거야, 그쵸? 곤충들을, 요것들을 몇 주 동안 on end. 쌤이 여기서 적어놨을 텐데 계속입니다. 알겠어요? on end가 계속이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몇 주 내내 계속 본 거야. 그 정도로 빠져 있었던 거야. 됐어? 마지막 이 that은 얘들아 품사가 뭘까 그러면? 자, 봐봐. But Marian was upset to the point that she was sometimes watching. 지금 답이 들렸던 것 같아. 석재가 얘기한 거지. 잘했습니다. 봐봐. 주어의 동사의 완전절이죠. 그쵸? 완전절입니다. 여기서는 이 포인트를 수식하는 거야. 알겠어? 포인트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위치로 바뀌면 안 돼. 됐어? 위치로 바뀌면 안 되는데 관계 부사기 때문에 뭐로는 또 바뀔 수 있는 거야? 아니, 전관대로 바뀔 수 있어요. 이미 관계 부사 대세 쓴 거고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있어. 그게 투위치예요. 정도에는 보통 투위치를 씁니다. 사실 이게 앳위치랑 투위치랑 둘 다 되기는 하는데 얘가 조금 더 맞고요. 어쨌든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알겠어? 이것만 아니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어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많이 없거든? 잘 들어. 자, 그래서 그녀가 굉장히 세심히 painted each step. 단수명사입니다. each. 각각의 단계를 그린 겁니다. of their life cycle. 그들의 생애 주기죠. depicting even subtle changes. subtle이 뭐였지, 얘들아? 미묘한. 그치? 미묘한 변화까지도 묘사하며. 분사 구문이죠, 그쵸? 분사 구문. 얘들아 미안하다. 코만 풀고 올게. 휴지를 갖고 와야 돼. 어머,
먹을 사람? 너무 어려워. 먹고 싶은 거. 어렵다. 아이고, 영빈아.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서연아, 영빈이 옆에 그리고 있으면 지금 대가리한테 쳐버렸네. 맛이 원래 이랬나? 아, 왜? 이거 원래 맛이 이렇게 썼어요? 똑같은, 사실 저 지금 코 막혀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많이 매워요? 배터! 아니 좀만 참아. 1분만 있으면 그거 맛도 사그라들더라. 원래 달았던 것 같은데. 식물 다. 자, 봅시다. 네, 본문 3이고요. 자,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메리아는 곤충 여전히 좋아합니다. 결혼해 애나 곤충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고요. 봐봐, 곤충 연구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집에서 알겠어? 집에서 애벌레와 나비를 키웠습니다. 곤충 변화의 순간을 담기 위해서 많은 밤을 새며 관찰하고 기다렸는데, 자, 식물이랑 곤충이 집에 너무 많은 거야. 그치? 그래서 부엌이 연구실처럼 보이기 시작했대요. 내용에 주의하셔야죠. 연구실로 개조한 게 아니라 그냥 연구실처럼 보였다고. 자, 그리고 얘는 얘들아,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얘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만 잘 숙지해 둡시다, 알겠죠? 첫 번째, 20년의 노고 끝에 1679년 곤충 연구책을 얘가 출간을 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 곤충에 관한 책은 이미 있었어. 알겠니? 이미 있었는데 얘 책이 특별했다는 거야. 이게 키워드입니다. 독창적인, 영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말고 독창적인, 이게 키워드입니다. 얘 책은 독창적이었던 거야. 이미 곤충 책은 널리고 널렸지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리지널. 설마 아직도 오리지널은 원래라는 뜻만 알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쵸? 독창적인.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뭐 다 알죠. 뭐 유니크, 그치? 뭐 그런 단어는 너무 쉬우니까요. 네. 자, 봐봐. 다른 책은 곤충의 전체 생애주기를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메리안의 책은 이 변태 과정의 각 단계를 매우 자세히 보여줬어요. 이게 차별점이야. 됐어? 자, 게다가 곤충을 자연 환경 속에 묘사했다는 거야. 알겠어? 자연환경 속의 묘사함으로 생물들 간의 관계, 상호작용을 나타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이랬대. 단일 배경에다가 그냥 뭐 벌레? 이 정도? 뭐 단일 배경에 뭐 벌레 한 마리 뭐 이 정도였는데 메리아는 아니었다는 거야. 메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자연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뭐 얘를 기어 올라가는 뭐 개미 정도? 약간 이런 거였던 거예요. 알겠어? 이게 기존, 그리고 이게 메리안. 됐어요? 자, 그래서 단순한 배경에 단일 표범만을 그리던, 아, 얘도 중요하죠? 단일입니다, 얘들아. 알겠어? 여러 마리를 그리는 게 아니야. 단일 표범만을 그리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노라고 하죠. 모노. 단일을 모노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모노톤으로 입은 애들이 뭐 영빈이, 석준이, 우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단색. 자, 그리고 마지막, 대부분의 과학자들 얘들아, 식물이랑 동물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던 시대입니다. 식물은 식물이고요, 동물은 동물이었어. 하지만 메리아는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주목했다. 알겠어? 식물과 동물의 상호작용에 집중을 했던 건 메리안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표로 다 정리해놨거든? 이것만 좀 제대로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동사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메리안이 결혼하고 애까지 가진 후에도, 알겠어? 그 후에도 her passion for insects, 곤충에 대한 열정은 did not die down 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무슨 동사야 우리 얘들아? 자동사죠, 그쵸? 자동사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was died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동사기 때문에 그냥 능동 did not die down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married랑 had 병렬이고요. 두 번째 she kept. 자, 여기서 kept가 얘들아 기르다는 거야. 알겠어? 길렀다. 뭐를 길렀냐면 목적어를요. 애벌레랑 나비를 집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In order to. 자, ADM 목적이죠. 그치? 연구하기 위해서. 현관펜 들고요.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paint. To study에 대한 병렬 구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연구하고 그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얘는 그림 그려서 기록했다고 했죠, 그쵸? 그리기 위해서 집에서 애벌레랑 나비를 그렸대요. In order to 목적. 얘는 뭘로 바뀔 수 있냐면 저거는, 아 여기다 so as 요거로 바뀔 수 있습니다. So as to, 그치? So as to랑 in order that 혹은 so that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린 다 알 거야. So as to 부정사는 다 알 텐데 in order that 요걸로 바꿀 때는 주어 동사 이거 시제 맞춰줘야 돼요. 알겠죠? 과거로 돼야 됩니다. 과거로. 왜냐면 얘도 접속사예요. 그쵸? 접속사니까 당연히 시제일치는 해주는 거야. 알겠어? 시제일치라고 써놓을게요. 자, 세 번째. To capture each moment of change. 너네 학교 쌤도 필기를 해주셨더라. ADM 목적이죠. 동명사로 바꾸면 안 됩니다. 목적이에요. 동명사로 바꾸면 안 돼. 애초에 동명사 말이 안 되네요. 자, 뭐 하기 위해서, 포착하기 위해서 each moment of change. 변화의 매 순간. 각각의 순간. 단수죠. 각각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녀가 spend many nights awake. 마찬가지로 얘들아 서술용법입니다. 서술용법이에요. 명사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 요렇게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야. 깨어있는 상태로 많은 밤을 지새웠고요. Watching and waiting. 자, 요거 뭐죠 얘들아? Watching and waiting. 무슨 구문이죠?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그쵸? 여기, 아, 여기 적어놨네요. 그쵸?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watching, waiting, ing 형태의 병렬구조 맞춰주세요. 보면서 기다리면서 많은 밤을 깬 상태로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또 나오죠? 도치 구문, 그치? 도치 구문입니다. 봐봐, 강조해주고 싶은 걸 일단 문두에 놓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위치는 이렇게 병렬을 도치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가 지금 뭐예요? Plants and jars of insects. 복수죠? 복수기 때문에 동사는 were 되는 거죠, 그쵸? were. was는 절대 안 됩니다. 장소의 부사구 예를 강조해주는 거고요. 수일치는 뒤에 주어에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죠? so that까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이 that은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없어도 돼요. 알겠어? 자, 다시 너무 많은 식물과 병에 들어있는 곤충이 있어서 그래서 그녀의 부엌이 began to look 뭐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어? look more like까지 a research lab 실험실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실험실로 개조한 게 아니라 벌레가 우글우글거려서 실험실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식물도 있어요 얘들아, 식물도. 자, 그래서 20년 노후 끝에 책을 출판했고요. 중요한 거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얘들아 과거 완료 시제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여기에서는 선후관계를 알려준 접속사가 1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 완료만 써야 돼요. 알겠어? 여기서 무조건 과거 완료만 써야 됩니다. 이미 곤충에 대한 책은 이미 있었던 거야. 하지만 메리안의 메리안 수라고 돼 있지, 그치? 메리안의 책이 특별했다는 거죠. 뭐가 특별하다고 그랬어? 배경이랑. 그렇지. 메리안의 책은 얘들아 배경에다가 뭐를 넣었죠? 자연환경, 그치? 근데 그 당시의 책들은 배경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쵸? 자, while 반면입니다, 얘들아 반면. 오늘 딱 5까지만 할 거야, 알겠지? 조금만. 자, 반면 no other books예요. no other books. 그 어떤 책도 뭐뭐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어떤 책도 뭐 하지 않았냐면 depicted,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곤충의 전체 생애주기를. 알겠어? 곤충 전체 생애주기를 묘사한 적이 없었어. 하지만 메리안의 책은요, 소유격이죠? 메리안의 책은 보여준 거야. 각각의 단계를, metamorphosis, 변태 과정의 각각의 단계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상세하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전체 생애 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준 게 메리안의 독창성. 그리고 in addition, 게다가죠, 그렇죠? 여기서는 연결성입니다. 게다가 메리안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관계를 보여주는데 between living things. 자, 요거를 보여준 거야, 얘들아. 봐봐. 살아있는 것 사이의 관계입니다. 결국 이거를 좀 너무 늘려서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것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줬다,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interaction이고요. 자, 살아있는 것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줬는데 뭐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죠. 아, 제가 벌레의 관계는 솔직히 몰라갖고 이걸 뭐로 예시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벌. 꿀이죠? 이거 뭐겠어, 그럼 당연히? 거북이와 벌의 상호작용은 뭐죠?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살아있는 것, 곤충과 식물, 알겠어? 이런 것들의 관계를 뭐로써 보여줬냐면 by illustrating, 자, 그리는 겁니다. 뭐를 그리는 거냐면 insects with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자, surrounding이라는 건 얘들아 환경이야, 환경. 주변 환경이라고 굳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환경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연 환경 안에서 이 곤충을 그림으로써,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림에 자연 환경 요렇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봤는데 뭐 풀 몇 개 그려놓은 그거더라고요. 너네도 봤나? 풀 몇 개 그려져 있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떻게 이 상호작용을 보여줬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보라색 요게 이제 방법이에요. 주변 환경, 또 주변 환경이네. 자연 환경. 자연 환경 안에서 곤충을 묘사함으로써 보여준 겁니다. 네, 너무 명시적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of the time. 그 당시에 그림들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which, 관계대명사인데,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계속적 문법이야. 그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컴마 다음이기 때문에 that은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뒤에 나오면 여기서 한 번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그것들은 displayed, 보여줬는데 only single, 봐봐. 그 당시의 그림을 지금 수식하는 거야. 얘도 중요하네. 봐봐.
그 당시의 그림들을 보여줬는데 뭐만 보여줬다고 그랬어? 여러 개의 표본이야? 아니면 단일이야? 단일이야. 단일 표본만을 뒤에 나오죠? plain. 단순한. 단일 표본만을 단순한 배경에다가 보여줬고요. 그쵸? 그래서 요게 이렇게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9번, 아니, 8번, 9번. 마지막, era,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면요. When most scientists perceive plants and animals individually. 자, 이 시대에는 얘들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식합니다. 식물과 동물을 어떻게 인식한다고 그랬죠? 개별적으로, 알겠어?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이렇게 인식하던 시대에 메리아는 paid attention to 뭐에 집중을 했냐면 how they fit together. 자, fit이라는 요 동사가 얘들아 어울리다라는 거죠. 어울리다. 그래서 그것들이 they는 당연히 동식물입니다.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동식물이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 3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많으니까 만약에 내용 일치가 나온다면 얘 동식화 잘 보시고 문법도 중요한 게 많네요. 본문 3에 좀 더 힘 실으십시오. 영어 수행평가 냈냐고 물어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얘가 하다하다가 이제 어디 가죠? 수리남으로. 수리남으로 가죠. 아, 맞아요. 암스테르담으로 이사한 거 맞는데 나중에 이제 수리남. 혹시 수리남이라고 아십니까? 그거 봤어? 아이씨, 그거 왜 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첫 번째, 약쟁이. 두 번째, 담배 피는 사람. 세 번째, 술쟁이. 약물에 의존하는 거 이해 못합니다. 다른 뭐 정신병 이런 거 빼고. 당연히 그건 약물을 먹어야 되지만 딴 거. 근데 그거 어떻게 막 뭐 19세잖아. 저희 시우쌤이 한번 여기 영어 교재 표지에 쓰셨어요. 수리남을? 변기태 무슨 변형 기출. 아, 아 그거에. 보지 마세요. 그 정신이 이상해져요. 자. 자, 여러 해가 지나서 얘들아, 메리안이 이제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팔아요. 먹고 살려고 판 겁니다. 별다른 이유 없고요. 그림을 팔고 뭐를 보게 되냐면 다른 애호가들이 수집한 나비 표본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약간 전환점이에요. 봐봐. 나비 표본이라고 하면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야. 이게 나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꽂아놓는 거 뭔지 알아요? 여기 펼쳐갖고, 그치? 뭔지 알지? 그거를 본 거야. 생명 없는, lifeless. 생명 없는 표본을 보니까, 와씨. 실제로 살아있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욕구만 커진 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1699년 6월 52세의 메리안이 마이크에 왔습니다. 막내딸이랑 함께. 근데 막내딸이랑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내딸과 함께 남미 네덜란드령 수리남으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자, 그리고 봐봐. 얘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is was a bold challenge. 왜 대담한 도전이었는지 원문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자, 이게 대담한 도전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얘예요. 쌤 여기 밑에 봐봐 얘들아. 첫 번째가 얘고 두 번째가 얘거든. 자, 17세기 과학계는 얘들아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이었고요. 근데 메리아는 뭐였어? 여성 동식물 학자였기 때문에. 또 이거 치니까 뭐 그 뭐 페미니스트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인 목적으로 탐험을 떠나는 것이 보편화되기 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수리남으로 지금 왜 간 거야? 그렇지, 연구하러, 곤충 연구하러 간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 연구 목적으로 탐험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보편화되기 전에 탐험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대담한 거였죠.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얘 혼자, 그것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얘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요. Many years passed. 중요한 거 없고요. 메리안이, 병렬. 이사를 갔어요.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갔고요. Where? 자, 여기서 얘들아, where 지금 관계 부사입니다. 그쵸?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뭐를 했냐면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자, 여기서 지금 병렬 많아요. 뭐 하는 것이 가능했냐면 그림을 파는 것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 sell에 대한 병렬 구조입니다. 알겠어? was able to view에요. 보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야. marvelous and exotic. 자, exotic이 무슨 뜻이죠? 그렇지, 이국적인. 자, marvelous, 굉장히 대단하고 이국적인. 나비 표본을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이 표본이 어떤 표본이냐면 요렇게 수식하죠, 그쵸? 다른, enthusiast, 애호가입니다. 나비 좋아하는, 나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애호가라고 하죠, 그쵸? 애호가들이 had collected. 당연히 목적은 없어야 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 과거 완료 써주세요. 여기 웬만한 거 얘들아 과거 완료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 알겠지? 단순 과거로 바꾸지 마세요. 자, however, 주어입니다. seeing, 보는 건데요. these lifeless, 생명이 없는 생물들, 그치? 뒤진 것들을 보니까 stuck in cases. stuck이라는 거는 요렇게 수식하는 거야. 갇힌이야, 갇힌. 알겠어? 너네 이거 동사로 보면 안 돼. 뭐 생략된 구조겠어, 얘들아? 어떤 거? 요 stuck이랑 creatures. 과거 분사죠? 그렇지. which word? 안 보이나? 봐봐, 얘들아. 얘가 어법내기가 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 desire. 이거 made, Marian, desire 요렇게잖아. 그치? 이거 5형식이야. 5형식이거든요. 봐봐. 잘 따라와. 한 번만 따라와. 자, 봐봐. 상자에 갇힌 생명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이 만든 거야. Marian이 desire, 욕망을 가지도록. 여기까지 됐어요. 봐봐. 사역동사는 당연히 목적계 보호자리 뭐만 나옵니까? 원형만 나오죠. 그쵸? 그리고 다시 여기 desire도 동사잖아요. 그쵸?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얘가 되는 거예요. desire은 반드시 목적으로 to 부정사만 취하거든? desire에 대한 목적으로 to 부정사 되는 겁니다. 요렇게. 동사 다시, 목적어 다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요. 메리안이 욕구만 가지게 했는데 어떤 욕망이냐면 to see them. damage 칭하는 거는 요 creatures죠. 그쵸? 나비들. 이 나비들을 in their real life, real habitat. 실제 서식지에서 보고 싶어 하는 그 욕구만 키워버린 겸. 그래서 마침내 52살에 메리안이랑 그녀의 막내딸이 got on a ship. 배에 올라탑니다. 배에 올라타는데요. 이 배가요, head is for. 요렇게 수식하는 거야. 알겠어? 봐봐. 향하는 이거든? 향하는. 그렇기 때문에 ED로 돼야 됩니다.
헤딩이 아니라 헤딩이 아니라 헤드로 돼야 돼요. 알겠어? 그리고 저 마운드 얘는 유이어예요. 얘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자, 어디로 향하고 있는 배였냐면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서요. 이 수리남이 동경입니다. 영토인데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and South America. 남미 네덜란드령에 속한. 그쵸? 속한. 얘들아, belong. 자동사지. 그치? 지금 여기 대놓고 to 있잖아요. 자동사죠. 그쵸? BPP로 바꾸지 마세요. 알겠어? BPP로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belonged도 안 됩니다. 알겠어? belonged 안 돼요. 자, 그리고 왜 대담한 챌린지라고 했지, 얘들아? 자, 이 문장은 진짜 중요합니다. This was a bold challenge. 왜 대담한 챌린지라고 했죠? 그렇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얘는 뭐였어? 여성과학자. 두 번째가 뭐였죠? 어, 나이스. 얘는 끝났어. 너희 다 끝났죠? 그쵸? 다 망소로. 어, 그치? 봐봐. In addition to, 이거 또 나오네요. 뭐만 하는 거 이외에 봐봐. 요렇게 되죠. 전치사구죠? 당연히 얘들아 동명사 명사입니다. 그쵸? 자, being a female naturalist, 여성 연구자인데요. 어떤 연구자냐면 남성, 얘가 male dominates가 남성 중심이에요. 자, 17세기 과학, 이 세계의 남성 중심 이 개에서, 세계에서 여성 과학자가 되는 것 이외에도 메리아는 was also setting out an expedition. 뭘 하고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 아프니까 굳이 적지 마시고 얘입니다. Set out an expedition. 탐험을 떠나는 건데 자 키워드죠. Purely. Purely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순, 그치? 순수하게 즉 오로지야 오로지. 어. 오로지 이 단어가 있어야 문장이 말이 됩니다. 오로지 과학적인 목적만 가지고 탐험을 떠나는 게 메리안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before ADM 자, 이시 지칭하는 거 봐봐. 이시 지칭하는 걸 정확히 서술하셔야 됩니다. 그냥 탐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 뭐라고 해야겠어? 맞아요. 자, 봐봐. 얘를 뭐라고 서술해야 되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과학적 목적으로 탐험을 떠나는 것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전체 문장을 얘가 받은 거기는 해요. 과학적 목적으로 탐험을 떠나는 게 became common. 보편화되기 전에 메리안이 간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bold challenge. 됐습니까? 네, 설마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마우드는 대머리입니다. 알겠어? 웃을 일이 아니야. 어제 있었어. 나도 놀랬어. 누군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자, 마지막 나가기 전에 잠깐만 물 한 번만 더. 지금 외부 지문 1밖에 안 나왔나요? 이제 이거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외부 지문, 어? 외부 지문 1 안 나갔어? 지금도 안 나왔어. 학습 지문 나왔어요. 어, 그래? 나갔죠? 어, 그치, 나갔지. 나간만 있잖아. 은지가 쌤한테 보내줬잖아. 유정이도 보내줬고. 그 뭐였지? 아, 나 보내게 만들면서 봤는데. 아, 그거였다. 뭐 돈으로 아기를 입양하고 돈으로 장기 파는 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인권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냐, 이런 비슷한 내용. 그리고 역시나 출처가 없습니다. 세게 보였어요. 저 어디서 그런 걸 갖고 오신 걸까?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남았고요. 자, 그래서
2년간. 봐봐, 얘가 수리남 갔을 때 되게 행복하게 와 하면서 한 게 아니야. 힘들었어요. 더위, 폭풍, 타란툴라, 그리고 식인물고기 같은 위험한 동물에 맞서면서도, 알겠어? 이 힘든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표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집에 보관을 하면서 수많은 설명과 그림을 기록을 했고요. 결국 봐봐, 두 개 있죠? 90종 이상의 곤충. 곤충은 90종 이상이야. 식물은 최소 60종입니다. 곤충은 90종 이상, 식물은 최소 60종. 그리고 이 그림들을 바탕으로 1700원의 인생작 수리남 곤충의 변태를 출간을 하고요. 이 책이 곤충과 그림, 알겠어? 곤충이란 그림에 대한, 그림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치? 얘는 곤충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작품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나비, 벌, 거미, 개구리, 뱀까지 곤충만 있는 게 아니라 수리남에 있는 별의 별것들을 다 그림으로 담아놨다고 합니다. 여기다 그려놨나? 거기 있죠? 그 악어 뱀. 자, 마지막. 수리남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군사구문이죠? Exploring, 탐험하면서. 뭐를 탐험하면서? The rainforest, 열대우림을요. 열대우림을 탐험하며 2년을 보냈고요. 별표. 자, 수동군사구문입니다. 알겠어? PP로 시작합니다. 수동군사구문이에요. 당연히 비잉이 생략된 구조고. 비잉이 생략된 구조니까 이 confronted가 절대 ing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냥 ing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 맞선 거예요. 알겠어? 맞선 건데, 직면한 건데, 뭐에 직면하면? intense, 강렬한 열, 즉 더위. fierce tropical storms. fierce가 뭐죠? 사나운, 그치? 사나운 tropical storm이니까 뭐 태풍, 그리고 dangerous animals such as tarantulas and fleshy fish. 자, 얘들아, flesh가 원래 고기라는 뜻이야. 근데 형용사로 되는 거지, 그치? 육식물고기, 육식물고기예요. 육식물고기나 혹은 타란툴라와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얘를 괴롭혔어. 하지만 메리아는 continue to collect. ing 됩니다. continue니까요. 계속해서 모은 거야. 가능한 한 모든 표본이에요. 알겠어? 요렇게 됩니다, 얘들아. 요렇게. 가능한 한 모든 표본을 모은 겁니다. 자, every라는 부정대명사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대 쓰는 게 맞죠? 네. 자, 힘들어? 근데 다 모았어. In her own house. 그녀의 집에 길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녀가 길렀는데 the insect she brought. 봐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요. 됐니?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요렇게 된다. 봐봐. 그녀가 길렀습니다. The insects that 주어다시 동사다시 요렇게 되는 거야. 숲에서 가져온 곤충을 기르고, 그리고 이 동사에 대한 병렬 구조가 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and 그리고 b1 b2 made numerous. 자, numerous 거의 다 왔다 얘들아. 뭐죠? 무수한, 수많은, 그치? 무수한 description, 설명과 그리고 painting, 그림을 made,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록했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eventually, 마침내. 얘는 그냥 소지만큼 뜻은 다 알죠? 그냥 이렇게만 적읍시다. 아니다, 얘는 굳이 finally 나와도 여러분 안 틀릴 것 같아서 얘는 굳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결국 봐봐, 마침내 she paid and more than, 여기 나오죠? 중요 정보. 90종 이상의 곤충. More than이니까 90종 이상. 그리고 at least, 최소야, 최소. 최소 60종은 모은 겁니다. 식물을. 그럼 식물은 60종을 넘어가나요? 최소니까. 60종을
넘어가죠. 그쵸? 최소니까, 그치? 어. 이거, 지난, 그니까 너네 그 중간고사가 뭐 수학 관련 비슷한 거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수 물어보는 문제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나이, 아, 나이 계산? 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체킹하라고요. 어. 자, with these paintings, she published her life work. 봐봐. 이 그림들, 이 그림들을 가지고입니다. 그림들을 가지고, 그녀가 출간을 해요. 그녀의 인생작인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of Suriname. 봐봐. 수리남 곤충의 변태를 1705년에 출간을 합니다. 이 책은요, 인생작이죠. 그녀의 인생작이 showed, 보여줘요. 메리안의 열정을요, for both insects and painting.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마지막이야. 봐봐, both A and B 맞거든? 근데, 보통은 얘들아, both A and B면 A랑 B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A랑 B를 똑같이 병렬 구조로 맞춰주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paintings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곤충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거잖아, 그치? 그녀가 그린 그 그림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림이라는 그 추상적인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복수로 바꾸면 안 돼요. 어, 그냥 단수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림과 곤충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고 해요. 진짜 마지막. It was a truly remarkable book. 자, 진짜로 remarkable, 굉장히 놀라운 책이었죠. For its time. 그 책이 나온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which, 요렇게 수식하지, 그치? 책을 수식하는 거야. 이 책이 contain, 포함한 겁니다. 뭐를 포함했냐면 다채롭고 detail, 다채롭고 상세한 그림인데, 뭐의 그림이냐면 요것들의 그림. 다채롭고 상세한 나비, 뭐 벌, 거미, 개구리, 그리고 뱀, 이것들을 포함한 그 당시 놀라운 책이었다고 해요. 까지. 네, 오는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요. 아, 그리고 뭐야, 오랜만에 미칠. 하고, 잠깐만, 그 일정 좀 조율 좀 합시다. 가방 왜 싸?